어쨌든 진짜 이거? 내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진짜 2년 넘게 놀러를 안 다니다가 최근에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좀 놀았어요. 그럼 너무 재밌더라고. 맞아. 오랜만에 이 춤을 추니까 뭔가 지금 근육이 막 풀리면서 크게 움직이면 삐그덕삐그덕 했었잖아요. 그게 약간 줄어졌어. 어, 진짜? 어. 운동을 했다고? 어, 내가 클럽에서 운동을 했어. 그런 걸 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이 났더라고. 프롬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 프롬! 네, 여러분. 부럽다, 부러워. 어, 부러워. 너무 가고 싶다고. 프롬이 뭐가 좋아? I'm from Korea. 프롬 뭐야? 프롬 파티. 파티예요, 여러분. 미국 하이틴 드라마 보면은 그 여주랑 남주가 마지막 에피소드에 어딜 가니? 집. 뭐야? 롯데냐? 뭐야? 너 많이 컸다? 넷플릭스는 치를 바로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너 많이 컸다. 프롬 뭐야? 프롬파티. 졸업파티. 아, 졸업파티? 네. 내가 퀸과 마킹을 뽑는 그런. 네. 프롬킹이요, 프롬킹이요. 너무 재밌겠잖아. 혹시나 제가 여러분 미국에 간다면은 프롬파티 초대를 해주세요. 고등학생인 척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외부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 봐. 고등학생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 생겼지. 누가 봐서 우리가 무슨 어른처럼 생겼니? 고등학생처럼 생겼지. 여러분 말을 더듬으세요. 어른처럼 생겼다. 아무튼 그래서 프롬 시즌이 왔다고. 어,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와. 프롬 갔다고 또? 프롬 커플. 커플 룩 잘하는. 알지? 프롬 커플 룩. 냥. 와우. 블랙 앤 레드로. 첫 번째부터 아주 무난했어. 아니 근데 나 고등학교 때 저렇게 안 멋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안 봤어. 다른 거 같아. 우리랑 성장이. 다른 거 같은데? 내 고등학교 때 그냥 어린이였는데. 나도 맞아. 그냥 야, 실버 저런 몸매가 안 됐는데. 실버가 대세예요. 스모요? 실버요. 스모라뇨. 스모 이거.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어? 아무도 안 물어봤대. 같이 가자고. 왜? 후회 알 거다. 후회 알 거다. 날 강렬한 레드 드레스. 와. 와 진짜 예쁜데? 화보인데 화보? 근데 혼자서 사진 열심히 찍었다 근데. 이제 저 사진을 나중에 이제 데이팅할 때 프로필 사진으로 쓰면 딱이죠. 아, 데이팅할 때 프로필 사진을 쓰는 건 무슨 말이야? 데이팅 앱을 할 때 프로필 사진을 저 언니는 다 머리가 앱으로 돌아가는 거야. 앱인데 알잖아 말 안 해도. 오, 오 뭐야 수영장 뭐야. 나도 가고 싶다 저기. 달달한 거 보여줘. 부럽게. 이미 결혼식 아니에요? 산토 레인이 느낌이 살짝 났어. 산토 레인. 약간 그 태평양의 바다 같은. 산토 레인이. 보석 타이타닉 느낌. 예. Yeah. Jack. Jack, come back. Back, come back, Jack. 그때 진짜 같이 매달리면 되잖아. 우울증 있으세요? 머리가 너무 멋있어. 와! 와! 야 이거 약간 빈티지 느낌인데? 와 대박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머리가 자연 머리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네. 그러게 나 진짜 궁금해. 아 너 했었잖아 근데. 아 진짜? 맞네. 너무 부풀어 올라서 진정 게 뭐냐면 내가 그 처음으로 그런 호텔 때 같이 놀러 갔잖아.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렸잖아요. 발로 한 300m 떨어졌어. 아니 300평이다? 통계를 보니까 300분이 제 팔로 지소를 했더라고요. 팔로 만에? 상처 받았어요. 어, 너만에 300평. 저 상처 받았대요. 아니 근데 300평도 욕심만.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300명이. 아 그, 귀여운데 그때 머리. 그 머리를 딱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와. 에어스타잖아. 진짜 뭐야? 뭐긴 뭐야? 프롬 드레스지. 아 진짜? 아 티저! 나 같으면 고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결정장애가 있어. 아, 저 속옷 남친 속옷 아니야 진짜? 오! 와 깜짝이 프린세스 드레스. 어 여자분인가봐요 두 분 다. 아 그렇네. 걸프렌드. 여자 여자 커플이다. 넵 아기예요. 너무 잘 어울려. 아 진짜 예쁘다.
고기 먹고 싶은 너. 부럽다 부러워 너네가. 부럽네요. 너네 다 해라. Girlfriend. 뭐야? 와. 와. 우와. 우. 팀 집안 아닌가요? 나 진짜 내 고등학교 사진 찍었어. 어떡해. 여기 띄워봐, 여기 띄워봐. 다들 맹뚱맹뚱해. 와. 진짜 약간 락앤롤 느낌이 나네. 되게 어울린다, 다. 그니까. 어떻게 또 한 장 찾았어요? 와, 진짜 머리. 어, 깜짝아. 와, 깜짝아. 아, 너무 눈부셔. 눈부셔. 난 저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부러워. 일단 남자가 막, 우리 프로포즈 갈래? 어?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부러워. 그 문 앞에서. 다음에 이제 문자로 오케이 그리고 똑똑똑똑 안녕하세요 연준이 아버님 연준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12시 전에 내려오게 그러니까 12시 전에 내려오게 근데 사실 같이 와가지고 방 그 2층 집이 여자의 방인데 거기를 몰래 같이 들어가서 같이 놀아요 너무 좋아 영화 많이 보셨어요 와 화이트 멋있다. 와우! 아, 나 이쪽으로 마음이 좀 비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어, 진짜? 그러면 화이트? 주호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야! 오! 우와! 주호는 약간 전통 복장인데. 선드레스를 이쁘게. 쓰려고 예쁘다. 완전 웨딩 같잖아. 어릴 때도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는 거야. 드레스 보는 거야. 내가 공주가 돼. 어, 강지, 강지. 연진 틀었어. 요즘 애교가 많이 늘었네 안무 사이. 아 나 좀 나이가 먹으면 애교가 늘어요. 애교가 많이 늘어. 젊어 보이고 싶거든. 이제 이렇게 봐야겠다. 뭐야? 안경 멋있네. 와 너무 스타일. 와 눈도. 와 오렌지 반짝이 완전 내 스타일. 약간 피치니까 피치 약간 오렌지 어? 해야 되잖아.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어, 피부 톤이랑도 잘 어울려. 맞아 맞아. 와 아니야 목조야. 저렇게 해본 적이 없나봐. 오! 와, 진짜 예쁘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저렇게 간지가 나냐? 그니까. 와, 근데 이걸 보고 느낀 건데, 수호도 약간 화이트인 거야. 수호는 화이트. 어, 수호 화이트. 어, 화이트 수트에 약간 오렌지 터치. 아, 근데 잘 흘려가지고 그게 걱정이야. 막 김치찌개 먹다가 가을. 아니, 그거에 맞게 해주세요. 아, sorry. 샴페인 같은 거, 색깔 없는 거 드셔야죠. 파티나 것도 이렇게 핑거푸드 먹잖아. 그니까요. 하지만, 핑거푸드로 김치찌개는 먹겠어요. 핑거 김치찌개. 아, 이렇게 잔에다가 이렇게. 아, 잔에다가 이렇게. 김치 국물을 이렇게. 다음에 피치 파티 여시면 그렇게 입고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김치찌개 먹자. 와우, 잠깐만, 기대되는데? 거울이가? 와우! 어, 진짜 예쁘다. 여기 그냥 웨딩인데? 여기 진짜 웨딩이다. 아, 진짜 진심 웨딩. 어. 저기 진짜 진짜 김치찌개 금지다. 내 손 잡아? 이제 나. 우와! 잠깐만, 나 이거 할래. 오, 이거 진짜 예쁘네. 나 이거 할래. 지금 퍼지는 게 너무 예쁜 거 같아. 벨. 그런 거 진짜 퀄리티 좋은 거 입어야겠다. 아니면 한 바퀴 돌면 빛이 다, 반짝이 다 떨어질 것 같아. 진짜 크롬이 좋긴 하거든? 근데 좀 본이 많이 깨질 것 같아. 안 할 수 없잖아. 맞아. 가야 되니까. 나도 가야 되고. 부모님 등골 빠진 날이 아닐까. 아, 그치. 이것 때문에 적금을 모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와. 아니 우리도 한번 막 이런 거 하자니까. 아니 하고 싶어요. 아니 하자니까. 하자 뭐 좋지. 아니 코스프레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드레스도 한번 입자. 그래 네. 그래. 어 가발까지 들고. 레츠고 레츠고. 머리컬러도 둘이 맞췄네. 아 일부러 맞췄구나. 그런 거 같아. 와. 야 디스코잖아 이거. 아, 뭐야 뮤직비디오 아니야? 와 너무 좋아 디스코. 아 진짜? 이거 메고 있었는데? 아 됐어 됐어 대박하네 오! 오! 오 남자가 생겼어 뒤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다들 먼저 남자친구가 있네요 다들 학교생활 재밌게 하고 있네 가자 와이어 예쁘네 오마이갓 That's my style That was awesome 저 벨벳에 샤르르 와 벨벳 좋다 이건 아 근데 궁금한 게 또 있는데 프롬 이런 데 가서 춤추잖아 응. 연습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 춤추면 진짜 클럽처럼 추지 않아? 이렇게 어어 덩치가 귀여우시다
고등학생 덩치가 말이 됩니까? 와, 여기서 오래. 아, 이렇게 맞추는 거 너무 예쁘다면서. 어, 클럽 갈 때 입어도 되겠다. 클럽 갈 때? 좀 잘라가지고. 뺀 나갈 것 같은데? 왜? 왜 반대해? 아, 너무 과하세요. 아, 왜 그런 거야? 너 클럽 안 가봤구나? 뭐야? 와우, 이야. 오! 와, 재밌네. 오! 난 이런 게 좋아. 난 이게 제일 좋아. 공주 같은. 처음 나왔다, 진짜. 아, 저런 드레스. 어, 다 너무 비슷비슷했거든, 맞아, 지금까지. 맞아, 맞아. 약간 붙어. 섹시. 어, 찢어있고 이런데 얘는. 플러피한 귀여움이. 너무 러블리. 맞아. 오! 어? 헤어졌대. 드레스 보여주면 헤어졌대. 그래서 사람들 보고 나랑 같이 가자 이럴 수도 있지. 그니까. 응. 귀여워. 근데 다른 학교에도 갈 수 있어? 우리 진짜 프롬의 무지. 완전 모르겠다. 프롬의 유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줘요. 맞아요. 룰 이런 거 있잖아요. 룰? 프롬 룰. 프롬? 1 1 우리가 드라마로만 배워서 드라마로 알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댓글에서 아마 피치스들이 알려주실 거야. 맞아요.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프롬도 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누가 데려갈래? 나 여기 있어. 가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And remember guys, life is a fish with a